불교 인구 감소와 교세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찰과 스님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학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불자들이 등록한 운수사 불교대학을 재봉득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천년고찰, 부산 백양산 운수사가 조용하던 도량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전통 사찰에 대한 선입견을 바꾼 것은 1년 전 취임한 주지 범일 스님입니다. 베스트셀러 조화진라구와 통과통과의 저자이자 BTN 불교TV를 통해 불자들에게도 친숙한 범일 스님이 강의하는 43기 불교대학엔 지역 최다인 250명이 등록하며 큰 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춘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범일 스님의 유쾌하고 명석한 강의에 수강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운수사 불교대학 다니는 분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된다고 합니다. 가정과 회사에서 웃음꽃이 핍니다. 범일 스님은 신도들이 불교를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수강료 때문에 주저하시거나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것이고, 누구나 접근하기 좋을 수 있도록 버스도 두 대나 운영해서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법에 목말라 하는 신도는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찾아온다는 범일 스님의 신념은 운수사 불교대학의 성공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동영상과 음악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 딱딱한 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재해석해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불자들은 감동적인 스님의 말씀과 만족도 높은 강의 내용이 불교대학의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진행되는 조별 모임은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수강생들의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대학의 특징은 주지 스님께서 평소 공부하시 자기만의 차별화된 자신의 내면의 소리 말씀을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또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범일 스님과 함께하는 일석이조 경전강좌 조화진라구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오후 4시 BTN 불교 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